지금으로부터 30년 전, 27살에 저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도전했습니다. 첫 도전에 실패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도전에서 처음으로 동료를 제가 거기서 잃었습니다. 로프를 붙들고 아슬아슬한 깎아지른 얼음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데 한순간 거친 바람이 몰아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동료는 절벽에서 떨어져 크레바스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현지 세르파 술딤 도르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새 신랑이었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참담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10여 명의 동료들을 또 저는 히말라야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삶과 죽음의 기로들을 건너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빌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내려가게 해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술딤 도르지 셀파의 고향인 그 네팔 팡보체 4,060m 그곳에 첫 번째 휴먼스쿨을 세웠습니다. 그 험한 산길을 몇 시간 걸어서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걸 보고 가슴이 참으로 먹먹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11개의 학교가 문을 열었고 지금 13번째 학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휴먼스쿨을 짓는 그것이 제 간절한 꿈입니다. 이것이 지금이 저한테는 히말라야의 또 다른 17자야 도전입니다. 우리는 정상을 앞에 두고는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상에 올라서는 느끼는 기쁨과 희열은 아주 순간입니다. 베이스캠프에 돌아왔을 때야 비로소 동료들과 포옹을 하면서 진정으로 환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 길에서 저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길은 하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길입니다. 혼자 걸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맞잡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완주를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